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한 가지 영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장중의 변동성도 크고 역동적인 지수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는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겠죠. 잘 훈련된 투자자는 다이나믹한 시장 안에서 기회를 찾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는 항상 위기를 맞을 겁니다. 다이나믹한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결국 공부를 해야겠죠. 그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주식의 정석에서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 중국발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규제하려고 해요. 기업에 대한 규제, 사람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여정이 잘 나오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좀 피크를 찍고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일단 흐름 자체가 약간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수가 폭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정고점까지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개별 장세 네, 종목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그 종목을 분석하는 법이 주식의 정석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내용.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강의,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또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강의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제 강의 내용을 또 처음부터 보고 싶다. 1강부터 보고 싶다.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3772로 어,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이라든지 업종, 종목 그리고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차근차근 제가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열공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63강입니다. 아, 많이 왔죠? 이평선 터치 매매법입니다. 자. 이평선 강의는 제가 이전에 한두번 정도는 드렸어요. 그리고 제 기초 강의에서 이평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이평선이 뭔지, 이평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뭐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이평선을 이용한 이용한 이제 매수 타이밍 잡기, 매도 타이밍 잡기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제가 지난 강의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지난 강의가 학습됐다는 가정에서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매매법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매매법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적중률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강의 잘 보시면 이평선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좀 누리실 수 있어요. 수익 매매라고 하죠 보통 일주일에서 2주 혹은 한달이 정도까지 노릴 수 있는 매매를 이 매매를 통해서 하시고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요 어, 내용은 제가 이전에 그 이평선 강의를 할때 체크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 이평선의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만 체크를 하고 본격적으로 터치매매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평선이란 네, 뭘까요? 어, 지난 강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네, 선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 어,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20일 이평선이라면 20일 이평선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은 거예요. 5일 이평선은 5일 종가 기준으로 네, 종가입니다. 이평선은 종가 기준으로 평균 선을 그은 것.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높이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좋다.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매수했던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낮게 있으니까 대부분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계속해서 차근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은 매일 변합니다. 그렇죠? 매일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추세.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추세. 엄청 중요합니다.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 추세를 알아야 기본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제가 강의에 상상 강조 드리는 거죠.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방향성 없이 급등급락 급등급나고 뭐 추세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 이평선 필요 없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어때요?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려고 하는 추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는 것을 이평선에도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주가와 거래량, 거래 대금은 매일 변하지만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뭐예요? 네, 수치화 한 겁니다. 수치화. 수치화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식에서 기본적 분석, 그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활용인데요. 그 주가의 이동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왜 구할까?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다. 어, 제가 강의를 드릴 때 항상 뭐를 알아야 된다고 하죠? 원리.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많이 보는 지표니까 그냥 나도 볼래?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가?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까지도 할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실력이 일치월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이동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 등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평균 단가에 따라서 사람 심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했을 때, 수익 중일 때랑 손실 중일 때 사람의 심리가 현격하게 달라요.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대부분 수익이니까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동 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는 대부분 투자자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거나 반등이 나와도 꺾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결국은 심리입니다, 심리. 우리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대부분 심리예요. 왜? 주식은 심리 게임이니까.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도 그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알아내서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걸 보고 심리를 보고 매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배우는 거죠. 차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차트를 보겠다는 거니까요. 자, 여기 빨간선 있죠. 다른 건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진하게 표시했어요. 이 빨간선이 뭐냐면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선이라고 불리고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보는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은 우리의 물리적인 2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거래일이에요. 20거래일.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땐 장이 안 열려요. 그죠? 20거래일은 대충 한 달입니다. 한달 간의 이동평균선을 20일 이평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종목을 한달 전에 매수한 평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심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2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꺾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때요? 한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권이었는데 이 가격, 이 날짜, 이 날짜를 기점으로 손실권으로 바뀌어요. 네. 그때부터는 주가가 매물대가 많아지고 자금 매도에도 더 밀린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게 됐을 때2 2이평선에서 저항이 나와요. 이 저항은 왜 나오죠? 물린 사람들이 본전에 파니까. 자,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심리. 어떤 심리? 이 주식을 얼마에 매수했을까를 보고자 하는 심리. 그 심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1만원을 주고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11,000원까지 올라갔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어디까지 갈까? 오케이. 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보자.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9,000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찍히죠. 그때부터는 아우, 불안 초조. 그죠? 너무 초조해요. 그래서 이거 본점만 오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9,000원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10%에서 만10 원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옳다구나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매수한 가격은 신경 쓰면 안 돼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분석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유용성은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심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어, 개인 투자 분들께서 이제 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9천원 됐다가 만원 됐을 때, 그러니까 매수한 주식이 손, 그, 손실이다가 본전까지 왔을 때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셨을까? 대부분 매도하셨을 거예요. 왜? 본전 왔으니까, 어우, 다행이다. 옳았구나. 하지만 매도한 다음에 더간 경험 네, 많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셔야 어,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 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만 원에 매수했는데 만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플러스 10% 수익. 아우 기분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차익 실현을 못하고 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 만 원이었다가 9천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만 원에 가면 본전에서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강합니다. 근데 만 원에 매수했는데 만천 원까지 올랐다가 만 원이 가면 매도하실래요? 그때 매도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 내가 10% 올라갈 때못판게 억울해서라도 본전에 못 팔아. 만 원에서 다시 올라가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항상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우시면 그냥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좋고 아래에 있을 땐 별로 안 좋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공부는 어디까지나 차근차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어, 제가 이전에 그 기초 강의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 아마 4강인가요? 어, 그 정도 될 거예요. 1년 전에 했던 강의인데요. 거기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네,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은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겁니다. 어, 6 0일선이맨 밑에 있고요. 21선이 그 위에 있고요. 그 위에 5일선이 있고요. 주가는 이 네, 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6 0일선은 뭐예요? 60일 전,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주식을 가져 그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21선은? 20거래일 전에 이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5일 선은. 5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이제 평균 단가. 그죠? 근데 주가가 여기 있다는 것은 예전에 매수했던, 뭐 한달 전에 매수했던, 최근에 매수했던 다 수익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모두가 가볍게 주식을 보유하면서 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배열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이 크고 매물대가 없어요. 그죠?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의 수익이 커요. 예전에 보유한 사람의 단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20일 전에, 어, 20 거래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 의 단가 여기 있죠. 5일, 5거래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 의 단가 여기. 근데 주가는 이 위에 있을 때 이런 정배 형태가 나타나니까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이 크고 매물 대가 없는 아주 행복한 상태. 이것도 저것도 헷갈리시면 그냥 정배열에서 내가 매수하고 정배열일 때 보유하자. 이렇게만 보셔도 어, 기본적인 매매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평선에 대한 설명은 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 지난 강의,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평선 터치매매법입니다. 터치매매법. 이거는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강인데요. 의 터치매매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또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 후 반등할 때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정배열에서 단기 이평선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중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시기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자, 중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단기 이평선이 약간 내려오다가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갈 때, 요 시기에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딱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평선 터치 매매법이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또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 후 반등할 때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터치 후 반등을 해야 돼요. 반등할 때그 때를 노려야 되고요. 정배열에서 단기 이평선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중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시기를 시기를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의 정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이 파란 선이 이제 60일 선이고 빨간 선이 20일 선이고 어, 5일 선이 있다고 할 때, 요게 어, 이제 그 5일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고 갈 수도 있어요.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평선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평선을 보고 매수하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어떤 형태든 상관은 없어요. 이평선을 보고 매수하는 거니까 20일 이평선을 찍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60일선을 찍고 올라갈 때이때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그림으로 보니까 딱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강의는 이제 실전 사례까지 계속 분석을 하죠. 어, 뒤에 차트가 나올 거니까 그때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이평선 터치 매매법은 결국은 단기 이평선이, 어, 장기 이평선, 중기나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다가 거기서 터치를 하고 반등할 때, 그때를 노리겠다라는 전략이에요. 보통은, 오늘 살펴볼 건 이제 오일선이 21선에서 터치할 때, 요때 매수하는 케이스. 5일선이 60일선을 찍고 반등할 때 요때 매수하는 케이스. 이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 중에서 20일 이평선 터치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좀더 주력으로 볼 거고요. 뒷부분에서 60일 이평선 터치 후 반등했을 때 케이스를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종목은 이제 아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터치 매매법이 대충 어떤 것이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이 매매를 할 거면 이제 차트가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뭐 매물대 차트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그 볼린저 밴드가 됐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차트를 넣어서 이제 뭐 일목균형표가 됐든. 일목균형표를 넣으면 차트가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일목균형표 강의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식의 정석이기 때문에 다루긴 했으니까 뭐 일목균형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강의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어, 차트를 보실 때 저는 좀 차트를 심플하게 보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이, 이평선 터치 매매법을 하려면 뭐를 잘 봐야 돼요? 이평선을 잘 봐야 되죠. 이평선을 잘 봐야 되는데 이평선 말고 다른 보조 지표가 막 차트에 지저분하게 있으면 잘안 보여요. 다른 거다 빼세요 싹 뺍니다 매물대 차트는 뭔가 뭐다 빼요 다 빼고 이평선만 남기는 겁니다 어떤 이평선만 5일이나 20일 이렇게 두 개를 남겨도 되고요 5일이랑 60일 이렇게 두 개를 남겨도 되고요 5일 20일 60일 세 개를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5일 20일 60일이니까 20일을 중점적으로 할 거면 5일과 20일선을 진하게 설정을 하시고 60일선을 중점적으로 할 거면 5일과 60일선을 진하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하실 때는 이제 HTS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캔들에 대한 뭐 넓이, 크기, 이동평균선의 유무, 뭐 이동평균선 찐하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HTS에 전환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HTS의 활용도 사실은 언제 한번 강의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이 어려운 게. 다 달라요 쓰시는 게영문을 제일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삼성 거 쓰시는 분도 있고 미래에셋 거 쓰시는 분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거 이제 대신 거예요 사이보스인데 어, 저는 대신 거를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쓰시는 HTS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 그걸 하나하나 뭐 HTS마다 설명드릴 을 수는 없잖아요. HTS는요. 그냥 만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클릭, 더블 클릭도 해 보시고 우클릭도 해 보시고 위에 보면 메뉴 엄청 많잖아요. 메뉴도 눌러 보시고 시간 될때맘 잡고 눌러 봐야 됩니다. 싹 눌러 봐야 돼요. 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어,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익히셔야 되고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어디에 전화해요? 해당 HTS 부서에. 증권사에 HTS 부서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면 키움증권에 전화하셔서 HTS 부서에 가시면은 바로 바로 알려줍니다. 자, 저도 모르는 거 있을 땐 전화해요. 전화하면은 바로 알려줘요. 웬만하면 바로 알려줘요. 진짜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hds 활용도 아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서는 이평선이 중요해요 이평선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가 지저분하신 분들은 싹 지우시고요 이평선만 넣어 놓습니다 5일 20일 아니면 5일 60일 아니면 5일 20일 60일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보인다는 것은 중기 이평선 위에 단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검은선이 5일선입니다 21선이, 아, 빨간색이 21선입니다. 5일선이21 위에서 쭉쭉쭉 움직이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5일선과 21선이 가다가 살짝 붙었어요. 붙었죠?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5일이평선이2 1이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어, 2 1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5일이평선이 위에서 떨어지다가 여기서 터치를 살짝 하고 올라갈 때, 요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것. 그게 바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입니다. 기술적인 분석만 보는 거니까요. 심플해요. 심플한 매매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찾으려면 미리 설정을 해놔야겠죠. 어떤 설정? 5일선과 21선이 가까워지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두어야 돼요. 가까워졌을 때 붙었다가 위로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21선이 가고 있는데 5일선이 이렇게 붙었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매수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2일 이평선을 붙었다가 반등을 하는 이런 네.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평균선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인데요. 오늘 매매는 심플해요. 어려울 거는 없어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두번 보고 세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아니면 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 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 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납작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제 지난 강의 공부 자료 엄청 많아요. 다 올려드릴 거고요. 어, 시험 관련된 업종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어, 매일매일 장중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어, 공, 그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터치 매매법은 단기 입평선이 중기나 장기 입평선까지 내려왔다가 터치하고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는 어, 매매 기법이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는 언제 되겠어요? 요 뭐, 때나 요때 이때 정도 되겠죠, 그죠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고그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걸 또 수학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 주식에서 대부분의 매매 기법은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7 더하기 5는 13.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유돌이라든지 너프함은 있어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21 이평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5일 이평선이 터치하고 올라가면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살짝 깨고 올라갔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수해도 돼요. 자, 그리고 뭐21 이평선 올라가는데 5일 이평선이 내려오다가 거의 안 닿았어. 약간 뭐몇미리몇미리 몇 미리 차이로 안 닿았어. 안 닿고 올라갔어. 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네 어느정도 너프하게 보세요 터치라고 해서 이동평선이 딱 붙었다가 딱 떨어지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붙을랑 말랑 했다가 올라가도 아 괜찮아요 어 붙었다가 살짝 깼다가 올라가 아,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 정도 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뭐안 되는 케이스는 뭐예요 어 21위 평선이 이렇게 가는데 5 1이 평선이 내려오다가 누가 봐도 멀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 아, 이거 안 사요 안 삽니다 이거는 이거는 터치 매매법이랑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했는데 이렇게 뭐 완전히 깼어 완전히 깼어 누가 봐도 음, 그거 버리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비리 설명 드렸습니다 어, 제가 강의를 하면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아요 세부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제 강의를 그만큼 많이 보고 익힌 다는 거니까 하지만 어, 대부분의 강의는 제가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너프 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있어요 터치 매법 이라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터치 안하고 올라가면 괜찮아요 터치 매매법이라고 하더라도 살짝 깨고 반등,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조비라는 종목입니다. 빨간 선은 무슨 선이죠? 21선입니다. 검은 선은, 네, 5일선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5일선이 21선 위에 있겠죠. 최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전에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보다 높겠죠. 왜?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5일선이 21선 위에서 움직이다 가, 자, 여기서 붙습니다. 여기가 이제 잘 보이셔야 되는데. 자, 21 이평선이 빨간색이고요. 검은 선이 5일선입니다. 이 검은 선이 21 이평선에 붙었어요. 붙었다가 약간 깨는 듯 했다가 올라가요. 요때, 요때 이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요때 매수를하면 언제 매수를 하겠어요? 요, 요 시기나 요 시기에 매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평선 터치 매법입니다. 어때요? 심플하죠? 제가 이평선 터치하고 떨어지는 거 말고 딴거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다만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죠. 이평선을 터치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어우 그럼 더 좋긴 해요. 네. 굳이 거래량 안 증가해도 매수할 수는 있지만 터치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건 더 좋아요. 근데 혹시 이제 터치하고 올라갈 때 뭔가 기관 외국인 매수가 빡 들어오면 그럼 더 좋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지표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평선 터치 매매법은 어쨌든 다른 거다 차치하고 이평선만 터치했다 올라가도 매수 네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하셔도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이 나옵니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되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50번은 말씀드린 것 같죠? 제 강의를 보고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 이해하고 끝나면 내거 아니에요. 내거 아니에요. 어, 이해만 하면 뭐예요? 써먹어야지. 공부를 왜 하세요? 이 공부를 왜 하십니까? 이걸 이용해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냥 보고 끝내실 거면 뭐하러 가요? 보고 이해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해보셔야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이평선 그 터치 매매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 다 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TS 키셔야죠. 이거 보고 났으니까 아이고 끝났다 찾아. 네, 아무 소용 없죠. 보셨으면 HTS를 키세요. 터치했다고 올라간 차트들이 있나 보세요. 적중률이 어떤가 보세요. 그리고 터치에 임박한 차트를 다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든 다 다음 날이든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보세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이평선 터치 매매법 계속 볼게요. 요거 보시면 21선 위에 5일선 있잖아요. 그죠? 네, 5일선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네, 살짝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이때 매수를 딱 하시면은 어, 돼요. 뭐 종가기준 매수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장중에는 장중기준 네, 괜찮아요. 네, 굉장히 너프하고 쉬운 매매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머리 아픈 글자가 왔는데요 이게 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잠깐 글자로 돌아갔다가 이따가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평선 터치 매매 법의의의입니다 의의 어,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다가 21 이평선 부근으로 내려온 경우 이걸 60일로 바꿔도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20일이 더 사례가 많아요 네, 중심적으로 말씀드려요 5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혹은 2 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다가 20일 이평선 부근 혹은 60일 이평선 부근으로 내려온 경우에 관심권에 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원리입니다. 이평선 터치 매매법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뭐냐? 그걸 주, 그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어, 최근 5일간 매수한 평균 단가와 최근 20일간 여기서 20일이라는 게 거래일입니다. 거래 최근 20 거래일간 매수한 평균 단가가 비슷해지는 구간입니다. 그게 바로 터치하는 시기예요. 이때 많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어,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21선이 있어요. 5일선이 있어요.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21선과 만나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20일 이동평균선은 20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5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럼 이 위치는 20거래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와 5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만나는 구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기투자자와 중기투자자의 평균 단가가 거의 비슷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단기투자자도 손실, 중기투자자도 손실. 여기서 반등한다는 건 뭐예요? 단기투자자도 웬만하면 2, 중기투자자도 웬만하면 2.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면 뭔가 손익분기점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때부터는 탄력적으로 쫙갈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밑으로 떨구면 단기 투자자든 중기 투자자든 대부분 손실권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손절매성 물량이 팍팍팍 나오는 손절매성 물량이 나오고 반등을 한다고 해도 본전 매도 때문에 이평선에 걸려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평선 터치매매법의 의의입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할때 단순히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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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급등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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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급등했죠? 이런 식으로 강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 강의 찾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원리가 뭔지 이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리가 왜 중요하냐? 그래야 응용할 수 있으니까. 자 원리를 알고 모르고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원리를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자 그냥 20일 이평선 위에 5일 이평선 있죠? 5일 2평선 떨어지다가 20일 2평선 찍고 반등하면 사시면 됩니다. 이걸 기계적으로만 알면 다음번에는 어? 그러면 20일 2평선 말고 19일 2평선이랑 5일 2평선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원리를 아셨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되죠. 상관없어요. 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매수한 사람 예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와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비슷해지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위로 튀면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20일 이평선, 19일 이평선을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예, 네, 상관없습니다. 2 1일이평선을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5일 이평선을 4일 이평선으로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바꿔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5일, 20일, 60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어, 근데 나는 4일 이평선이 더잘 맞는 것 같아. 나는 4일 이평선이 2 1일 이평선에 터치해서 올라갈 때 사는 걸로 바꿔 볼래. 이게 뭐예요? 응용입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이거를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 기계적으로만 머리에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지역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더 읽어볼게요. 5일입평선이 2 1일입평선 위에 위치에 있다가 2 1일입평선 부근으로 내려온 경우 이때는 매수는 아니에요. 뭐예요? 관심, 관심 관심해 두셔야죠. 관심. 어... 최근 5일간 매수한 평균 단가와 최근 20일 매수한 평균 단가가 비슷해지는 구간입니다. 비슷해지는 구간, 많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 손익분기점이 만나는 구간입니다. 제가 방금 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위에 그 고정적으로 쓴 거고요. 이후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이탈시킬 경우에는 데드 크로스라는 그안 좋은 현상이 발생해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장기 이평선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거. 주가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손실, 손실 물리고 물리고 쫙 물려 있는 아주 손절매가 나오기 좋은 반등해도 본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데드크로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지난 강의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 영상 반드시 보세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이탈시킬 경우에는 데드크로스입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됩니다.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이거 2 1일이 평선이 이렇게 있고 5일이 평선이 가는데 깨고 내려올 때. 이때는 뭐예요? 종목 가지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나아요. 기술적 분석이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냐? 네, 중요합니다. 어떤 식의 매매를 하시던 기술적 분석은 보시는 게 좋아요. 단, 나는 5년, 10년 보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아니면 상관없어요. 무시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5년, 10년 주식 보유하시는 분들,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보유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짧게는 뭐 하루, 뭐 길어봤자 뭐 2주, 4주, 한두 달? 그 안에는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이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중요해요. 내가 단기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을 안 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단기 투자자, 나는 한 일주일, 이주일만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팝니다. 근데 뭐 실적, 재무제표, 뭐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런 걸 꼼꼼히 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 소용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 분석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 다시 설명을 이어가면요. 5일이평선이2 0일이평선을 아래로 이탈시킬 경우 데드 크로스입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죠.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어, 이걸로 이제 예를 들면 이평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평선을 터치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땐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버리세요. 그런 거는. 어, 요건 다른 거죠? 이후,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할 경우, 이게 바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입니다.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할 경우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 이거를 이제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그뭐 어떤 종목을 만원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원의 종목을 사는데, 요게 만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전이에요. 투자자는, 어, 갈등 때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9 9 0 0 9,800원 떨어지면, 아, 이거 안 좋은데?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만원 부근에서 반등을 딱 시작하면, 어이구,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고, 추가 매수도 해볼까?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탄력하게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차트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언제나 공부는 네, 반복이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토박스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볼게요. 음 이때는 이제 2 1일 이평선 밑에 5 1 이평선이 있었어요. 이때 돌파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어, 돌파가 됐을 때는 이제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해도 되나요? 예, 매수해도 돼요. 예전에 이평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평선 터치 매매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평선 터치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죠. 오늘은 터치입니다. 터치. 자, 21일 평선 위로 5일 이평선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막 많이 올랐을 때는 매수 안 해요. 내려오다 가 여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21일 평선 위에 5일 이평선이 내려와서 터치가 됐어요. 근데 터치가 된게안 보여요. 왜? 이 캔들 때문에. 그렇죠. 이 캔들이랑 이 캔들 때문에 이게 터치가 된 건지 안된 건지 안보여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질문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럼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5일 이평선이 와요. 근데 여기 캔들 때문에 이게 터치됐는지 안 터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때요? 아니야 터치됐다고 봐도 됩니다. 캔들로 가려져 있으면요. 아시겠죠? 네. 이게 캔들로 가려져 있어도 대충 짐작은 되시잖아요. 요 근처까지 왔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뭐 21이 평선이 있어요. 5일이 평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갑자기 뭐 장땅봉이 빡! 떠갖고, 요렇게 하고 가면, 이거 매수하면 안 되죠. 이게 누가 봐도 터치 안 했고 공간이 너무 많이 뜨잖아요. 그죠? 네. 어.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꼭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 캔들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대충 그 예상해보면 터치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매수한 다음에 살짝 올라가죠. 그럼 이때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냥 심플하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매매법입니다. 이때 이제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5일이 평선이 20일이 평선에 다시 쫙쫙 벌어지죠? 벌어진다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네, 좋은 거죠. 이 평선이 터치됐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또 헷갈리실까 봐. 21 이평선입니다. 5일 이평선인데 터치됐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주식은 언제나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죠. 보고 하셔야 됩니다. 보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매수도 확인하고 해야 되고 매도도 확인하고 해야 돼요. 매수는 뭘 확인하고? 오르는 거 확인하고. 매도는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 그죠? 5일 이평선에 왔어요. 터치했어. 터치했을 때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터치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강의에 항상 말씀드리죠. 어, 5일 평선이 21평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됐고요. 매수 이후에 네,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이평선 터치 매매법은 아주 장기 투자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단타도 아니에요. 보통 스윙 한 일주에서 한달이 정도 사이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께 좀 적당한 그런 매매법이다. 뭐 직장인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입니다. 21평선 위에 5일 평선 있죠? 5일 평선이 쭉 있다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오, 여기서 터치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캔들 때문에 안 보이지만요. 어, 대충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어, 21평선 위에 있다가 다시 벌어지네요.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캔들 때문에 가렸지만, 여기서 거의... 근접한 터치가 이루어졌을 거로 추정이 되고 이 위에 보시면 21이평선 위에 어, 51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나요? 에 네, 그죠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평선 아, 터치 매법입니다 이평선 터치한 다음에 이제 매수하면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 제가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그냥 이해가 바로 되실 수 있는데 이도 저도 어려우면 그냥 51이평선 이탈하면 매도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심플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매수했는데 5일 이평선 안 깼잖아요. 종가 기준입니다. 안 깼는데 여기서 깼잖아요.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시면 돼요. 이 차트에서는 별로 수익은 안 났겠다, 그렇죠? 네, 수익은 별로 안 났어요. 네. 뭐 예를 드는 거니까 반복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아주 심플한 매매법이지만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좀 쏠쏠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반드시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QR 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어,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풍부한 교육 자료들 제 교육 자료 아마 다 보시려면은 어, 거의 하루 종일 보셔도 아마 며칠 걸리실 거예요 어, 풍부한 교육 자료들 그리고 시황이나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매일 장중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어, 사례는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까요? 음, 뭐 골든 크로스 나고, 데드 크로스 나고, 뭐 이거 상관없어요. 오늘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에서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터치가 됐어요. 보이시죠? 터치가 됐고, 살짝 깼네? 약간, 네, 약간 깼네요. 네, 이거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어, 휩소로 그냥 보시면 돼요. 어 오일이 평선이 이 평선 살짝 깼다가 들어 올려죠. 들어 올리는 건 중요해요. 여기 또 보시면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려야 돼요. 자2십일 이평선 이 있는데 5일이 평선이 살짝 깼지만 깨자마자 아, 들어 올릴 때. 네, 이때, 이때 뭘 합니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요 위치에요. 요 위치에서 매수가 되죠. 여기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셔도 돼요. 장중에 하셔도 뭐큰 상관은 없어요. 이때 이제 매수를 했으면 요거는 참 맥점에서 잘 잡았어요. 그죠? 매수한 다음에 2 1위평선 위로 2평선이 쫙 이격이 벌어지면서 주가도 쫙 올라갑니다. 매도 어, 타이밍 어떻게 잡는다? 뭐, 여러 가지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5일 2평선 이탈로 보세요. 언제 이탈했죠? 이때 이탈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보유기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주네요. 딱 2주. 10거래일이니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어, 이것도 한15% 정도? 2주 동안 15% 괜찮은 수익률이었죠? 이게 바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입니다. 이평선을 어, 터치하고 올라갈 때, 단기 이평이 중기나 장기 이평을 터치하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5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시에도 심플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 태원물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 이것도 보시면, 어, 여기부터 볼 거예요. 여기부터 보면 21 이평선 위에 5 1 이평선이 있죠. 5 1 이평선이 21 이평선까지 내려옵니다. 캔들에 가려서 터치됐는지 안 터치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터치되었다고 추정하고 21 이평선 위로 올라옵니다. 이거 이거 중요하죠. 네, 잘 보이셔야 될 텐데. 21 이평선 위로 5 1 이평선이 찍고 올라올 때 그때 매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매수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터치하고 올라갈 때요 시점에서 이제 매수가 됐겠죠. 그다음에 이격이 쫙 벌어지면서 5일 이평선 타고 쭉쭉쭉쭉 갑니다. 어, 종가 기준으로 오일선 이탈이 안 됐죠. 요때가 살짝 이탈 될 수도 있었는데 밑골이 달렸어요. 네, 종가 기준 이탈 아니에요. 네, 종가 기준 이탈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매수의 타점은 요 정도, 매도의 타점은 요 정도에서 잡히게 되겠네요. 네, 기술적으로 심플하게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모든 매매법이 언제 잘 맞겠어요? 상승장이 잘 맞아요. 제가 이전에 시황 분석하기 강의도 했었는데, 상승장에서는 많은 매매법이 잘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잘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황을 보고 이제 기법도 적용시켜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난이도가 좀 있어요. 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체계적으로 보신 분들은 시황 분석하기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못뭐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시황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선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그 5일,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어, 이제부터는 5일,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차트를 딱두 개만 볼 겁니다. 근 제가 5일 이평, 5일과 20일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왜냐하면 5일, 20일이 차트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 많다는 건 뭐예요?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5일, 60일은 5일, 20일보다는 좀 적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개만 가져왔어요. 두개다 상관없습니다. 5일 20일로 하셔도 되고요. 5일 60일로 하셔도 돼요. 20일 60일은 하셔도 되는데 적중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5일 20일 아니면 5일 60일을 하세요. 5일 20일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제일 기본이에요. 지금부터 볼 거는 5일 60일 차트 두 개만 딱볼 거예요. 넥센타이어인데요. 이 형광색 선은 60일 입평선입니다. 이 검은색 선은 5일 입평선입니다. 512평선이 612평선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일치를 해버렸네요. 일치된 거 눈으로 잘 보여요. 그죠? 일치됐다가 검은선이 이 형광색선 위로 살짝 올라옵니다. 그죠? 그때는 매수하시면 돼요. 어, 이거 음봉인데 매수해도 됩니까? 네, 상관 없습니다. 제가 양봉, 음봉 윗꼬리, 밑꼬리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어, 이평선 터치 매매법은 심플합니다. 이평선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평선이 터치하고 올라가면은 그 봉이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심플합니다. 음봉이지만 어, 이평선 터치되고 반등하는 거, 이평선 상으로만 확인됐으면 돼요. 캔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가 됐고요. 어때요? 60일 이평선 위로 5일 이평선이 쫙 올라오죠. 여기는 지금 뭐가 없어요. 20일 이평선이 없어요. 왜 없어요? 5일, 60일로 하는 거니까 20일 이평선은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20일 이평선 있어봤자 뭐 눈만 아프지. 네. 5일, 60일인데. 5일 20일로 하실 때는 60일 이평선이고 뭐고 다 빼시고요. 5일 60일로 하실 때는 20일이건, 120일이건, 200일이건 다 빼세요. <laughs> 그렇게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됐고요. 어, 매주 가다가 5일 이평선 매도로 한다면 여기서 매도가 되겠네요. 매수, 매도까지 대충 한 2주 정도 기간, 수익률로는 한10%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네, 나올 수가 있었던 어, 그런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과 20일로 하셔도 되고, 5일과 60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5일, 20일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린 건 훨씬 더 그런 차트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둘다 상관없습니다. 5일선은 반드시 다 들어가요. 네, 5일선은 다 들어가요. 어, 마지막 차트인데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을 한번 보면요, 60일 이평선 위에 5일 이평선이 있어요, 그죠? 5일 이평선이 쭉 내려오면서 어, 만납니다. 5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떨어졌다 만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실제로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가 60일선과 5일 이평선이 만났습니다. 만났죠? 만났다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5일 이평선이 위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5일 이평선이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지금 한 10번 말씀드리는데 어 이제는 지겹죠. 네. 제 강의는 반복입니다. 반복. 한번 봐도 두세 번본 효과. 자, 그래서 5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매수는 어디서 되겠어요? 여기서 돼요, 여기. 여기서 돼요, 여기.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까? 예. 네,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 심플하게 갑니다. 양봉, 음봉, 윗꼬리, 밑꼬리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고요. 매도는 여기서 됐어요. 5일 이평선을 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수익률로는 뭐 대충 한 7, 8%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등했다가 좀 윗골이 다를 때 이때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때 매도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어, 나름입니다. 분봉상으로 보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단기에 음봉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급등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호가가 비잖아요. 밑에 있는 호가는 없고 위에 호가는 엄청 두꺼우니까 살짝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급등했을 때팔 수도 있어요. 어... 이 매도 관련된 강의는 제 이전 강의 그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주식의 정석이 63강, 네, 1년 넘게 왔단 말이에요. 1년 넘게 오다 보니까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황, 섹터, 기법, 수급, 거래량, 차트. 네,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대부분 뭐예요? 이전 것들에 대한 응용, 혹은 이전 것들을 갖고 왔다가 조금 더 쉬운 것. 물론 아주 새로운 것도 이제 앞으로 도 강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해야 반복 효과를 좀더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의 구성도 순서대로 하셨을 때 최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언제나 항상 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기법이에요, 기법. 기법은 기법인데 어, 되게 심플한 기법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매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우시면 오일 이평선 종가로 깰때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에 맞춰서 습득하시고 반복하시고 나만의 노하우를 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만의 기법을 찾으세요. 자기가 적합한 기법을 찾으시고 그거에 특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뭐 처음부터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제 지난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3772로 제 이름 오, 현, 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지금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장중에, 평일 장중에, 지난 강의, 1강부터잘 정리해 놨으니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좋도록 표시해 뒀고요. 그 다음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